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삼성 앱 폴더에 S카메라, S갤러리, S플레이어, S노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 해당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원하는 앱을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 해당 프로그램들이 없어도 윈도우 스토어에서 앱들을 찾아 설치할 수 있어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스토어 앱을 클릭하세요. 삼성 추천 앱을 클릭하세요. 설치를 원하는 앱을 클릭하세요.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ESC 키를 입력하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윈도우 키를 눌러 윈도우 시작 화면에 삼성 앱 폴더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요. S카메라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S카메라를 클릭하세요. S카메라 프로그램은 왼쪽에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줌 기능, 효과 기능이 있어요. 효과 기능에는 각종 이미지 추가, 그리기, 지우기 기능이 있어요. S카메라 프로그램의 오른쪽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스냅샷, 기록 기능, 셔터, 또는 동영상 녹화 버튼이 있어요. 이외에도 플래시 기능, 좌우 반전 기능 등이 있으며 모델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사진 파일 확장자를 변경하고 싶으면 S카메라를 실행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옵션을 클릭하세요. 왼쪽 스냅샷 메뉴를 클릭한 후 스냅샷 형식 항목에서 원하는 확장자로 변경하세요. 동영상으로 녹화할 경우 윈도우 8 제약으로 인해 최대 녹화 시간은 3시간이니 참고해주세요. S갤러리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S갤러리를 클릭하세요. S갤러리 프로그램은 S카메라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을 찍었던 여러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사진을 클릭한 후 왼쪽 위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S카메라가 실행되어 S카메라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클릭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자르기,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S갤러리에서는 S카메라로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만 볼 수 있어요. S플레이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S플레이어를 클릭하세요. S플레이어 프로그램은 각종 사진, 음악,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어요. S플레이어 홈에서 내 사진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일, 월, 연도별로 또는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또한 SNS와 연동이 되어 쉽고 빠르게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왼쪽 상단의 내 사진 옆 화살표를 누르면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어요. 내 음악에서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음악들을 앨범, 아티스트, 장르별로 음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 비디오에서는 내 사진과 마찬가지로 달력, 폴더별로 라이브러리 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쇼 혼합에서는 비디오와 사진이 혼합되어 슬라이드로 나오게 돼요. S노트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S노트를 클릭하세요. S노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서 양식을 선택해 나만의 노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노트, 아이디어, 회의노트, 잡지, 일기장, 레시피, 여행 등 7개의 기본 제공 템플릿으로 생활 속 다양한 순간들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4가지 종류의 펜과 사진, 그림, 도형, 클립아트, 음성 메모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 삽입 등으로 자유로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앱바의 버튼들을 이용하여 노트 및 폴더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윈도우 8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노트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윈도우 8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노트를 다른 앱에 공유할 수 있어요. S노트, S카메라, S플레이어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 Thank you.